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더뉴 소렌토입니다. 더뉴 소렌토 2륜 노블레스고요. 자, 드라이브 와이즈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키로수 좀 짧아요. 한 8만 키로 정도 탔고 이 차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자,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2,270만 원. 이거 신차가 되면 1,000만 원 이상 빠졌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다. 한번 외관부터 보시죠.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휀다도 마찬가지고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습니다. 휠도 아주 깔끔하네요.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아주 깨끗하고. 아, 여기, 아, 요건 해놓겠습니다. 제가. 아, 요거 뭐야. 이거는 제가, 다시 복구를 해 놓겠습니다. 뒤에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요. 휠도 깔끔합니다. 자, 트렁크 본네트, 트렁크 뒷 범퍼. 깔끔하고요. 뒤 휀다, 뒷문, 앞문, 앞에 휀다까지. 아까 그거 좀 튀어나온 거, 그 몰딩 튀어나온 거는 제가 다시 만져 놓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상이 있진 않아 보였고요. 자, 안에 내부에 노블레스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 다크 그레이 색상이 요새 굉장히 많네. 인기가 막. 이 색깔로 이제 또 유행이 타는 건가? 자, 전동 시트 이렇게 달려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여기 있죠. 차선 이탈 방지, 축후방 센서. 자, 이 전동 트렁크까지 있네요. 버튼 시동 달려 있고요. 룸미러,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달려있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다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자파킹, 오토홀드, 오토스타,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워크인도 달려있고,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런 시트 보세요. 시트가 굉장히 관리가 잘 돼있어요. 깨끗해. 키로수 84,716km, 8만 키로입니다. 연식에 비해서는 좀 키로수가 있지만 그래도 10만이 안 됐고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니까. 자, 뒤에 커튼도 있고 뒷 열선 6대4 폴딩 시트 되죠. 뒷자리는 거의 사용감도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요새 그 소렌토 찾으시는 분 많은데 요런 거 노블레스 옵션 많잖아요. 자, 전동 트렁크까지 이렇게 좋습니다. 뒤에 이렇게 깨끗하고 뒤에 5인승이네요. 이 차는 5인승. 5인승에 이런 데 보셔야 돼요. 살 때 이런 데 깨끗한지 이런 데 뒤에 험하게 탄 차들 있거든요. 이런 데 보시고 전동 트렁크. 자, 어떠세요? 올류 소렌토 찾으시는 분들 조금 가격 조금만 더 주시면 됩니다. 이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싼 거거든요. 이 옵션 없는 프레스티지보다 이런 거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옵션이 이 편의 옵션이 달려 있으니까. 특히 이 드라이브 와이즈,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이 차선 이탈 방지와 축후방 센서는 정말 운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더뉴 소렌토입니다. 더뉴 소렌토 2.0 2륜 노블레스고요. 한 8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룸미러 하이패스,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오토 스타, 프로토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 전동 시트 등등 편의 옵션이 많이 달려있는 이 소렌토를 제가 2,2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똑같은 거 14대 있어요. 저희 비슷한 거 많으니까요. 다른 것도 많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렌토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